어제까지 전공 안 하다가 오늘부터 전공 수업이야 그럼 전공을 딱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가짐이 갑자기 멘탈이 싹 바뀌면서 그래 난 오늘부터 전공을 했으니까 10시간씩 연습을 하겠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 플루 전공시켜도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음대를 나오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플루트하는 친구 말고도 뭐 오보에한 친구도 있고 호른하는 친구도 있고 뭐 바이올린하는 친구도 있고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끼리 있을 때는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악기를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 자신 자식이 악기를 하겠다고 하면 시키겠는가? 또 내 자식이 내가 하고 있는 악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시킬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해요. 막 절대 안 시킨다. 아니면 뭐 나쁘지 않은데? 분분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한 길을 걷기가 너무 어렵다.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막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힘들다. 뭐 그것과 반대의 개념에서는 꿈이 정해져 있으니까 방황하지 않고 할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 아유 음악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랑 그럼 반대로 그러면 너 음악 안 했으면 다른 걸로는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냐?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그런 거랑 그리고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뭐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딱 하면 월급이 딱 나오고 그런 삶은 아니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 그 사회 체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후자예요. 후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거에 만족하거든요. 저는 제 삶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악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플루트를 하고 싶다고 해도 말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좋은 생각이야. 괜찮아. 여자가 하기에는 괜찮은 직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루트는 어떤 악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악기에 비해서 늦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가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라면은 그래도 현악기보단 나은 거예요. 현악기 애들은 막 5살, 4살 때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애들이 너무 빨리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플루트는 애들이 보통 빨리 해도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막 그렇거든요. 왜냐면 악기가 성인이랑 애기랑 똑같은 사이즈 악기를 쓰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는 악기를 들질 못해요. 그래서 되게 어리 완전히 막 유아 막 이때부터 시작한 애들은 없어요. 잘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도 특히 뭐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교 2학년 뭐 이때 시작을 해도 충분히 대학 갈 때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현악기 애들은 그 내공이 연차수가 너무 차이가 갭이 크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악기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악기가 작고 휴대가 용이해요. 모든 악기 중에서 제일 휴대가 용이한 악기예요. 성악이나 피아노 선생님들은 악기 없이 다니시지만은 그건 다른 차원이고요. 피아노는 너무 무거우니까 못 들고 다니는 거고 성악은 내 몸이 악기니까 내가 그냥 다니면 되는 건데 휴대하는 악기 중에서는 플루트 제일 들고 다니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악기만 해도 바이올린 막 정말 케이스 진짜 크잖아요. 그리고 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되게 좋은데 이게 왜? 이게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레슨을 처음에 대학을 가가지고 방문 레슨을 하잖아요. 막 뚜벅이로 이렇게 뭐 애들이 차가 어디 있어요? 막 걸어 다니면서 레슨을 하러 다니는데 악기 무거운데 막 여름에 지금같이 뭐 폭염주의보 37도, 38도 또 이럴 때 막 악기 낑낑대면서 들고 다니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방문 레슨도 다니고 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슨의 수요가 많다는 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아요. 저는 조금만 애가 그냥 좀 똘똘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플루트에 대한 열정이 있고 뭐 좀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시키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악기를 시키면 기둥 뿌리가 뽑힌다던데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기둥 뿌리 진짜 뽑힐 수도 있어요. 진짜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고등학교 때 시킨다고 해도 뭐 주요 과목 하나씩 과외 붙이거나 하고 이렇게 보내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한 달에 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을 잘 만난다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악기예요. 악기값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악기가 이제 한 번에 너무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부담스러운데 그거는 저희한테는 무기거든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예요. 총 같은 거죠. 네, 전쟁터에 나온 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하는 애가 악기 없이 악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기는 뭐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투자분이 좀 커야 된다, 그 나의 연장을 사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이거지. 그 꾸준히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뭐 공부보다 조금 더 들긴 하겠지만 막 너무 막 과하게 그렇게는 안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네,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빨리 시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엔 다 똑같은 후회를 해요. 아, 그때 고려했을 때 시킬 걸 그랬어요. 어머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가 아, 뭐 시켜보니까 애가 막 잘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뭐 연습을 막 하루에 뭐 5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또 한 두세 달 하시다가 입시 하시다가 그만두고 막 그런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어머니 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그만둬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 한번 했던 애들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지금 다시 해가지고 지금 예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예고를 갔지만 더 그때부터 쭉 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악기를 전공을 시키면 이만큼의 돈을 어쨌든 막 붓기 시작하잖아요. 이만큼의 돈을 막 붓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부었으니까 애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막 5시간씩 6시간씩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얘가 막 10시간씩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애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는 어제까지 전공 안 하다가 오늘부터 전공 수업이야 그럼 전공 딱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 마음가짐이 갑자기 멘탈이 싹 바뀌면서 그래 난 오늘부터 전공을 했으니까 10시간씩 연습을 하겠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애들이 무슨 멘탈이 그렇게 강해가지고 내가 잘 보던 유튜브 딱 접고 내가 잘 보던 텔레비전 딱 끄고 잘 읽던 만화책 딱 접고 나 악기를 불 거야 이런 애들 없어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그런 애들 없어요. 그래서 환경 하는 건데 뭐 예종을 간 거 아닌 이상 애들은 다 똑같아요. 다 안 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시키고 엄마가 강압적으로 시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줘가지고 뭐 철없을 때는 그냥 푸시푸시 해가지고 막 가다가 고등학교 가면 예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친구들끼리 경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도태되는구나 떨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진지하게 마주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음악이랑.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님들의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엄마 멘탈. 네. 엄마가 그냥 굳건하게 시키는 그 강한 멘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삶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가정주부로 사는 삶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정주부신데 금전적인 자유를 자신이 창출해내지 못하는 상황이셨으니까 항상 저보고 어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영아 너는 엄마같이 살지 마라. 너는 네 기술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막 어린 초등학교 막 중학교 이때였는데도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 도구로 플루스를 선택을 한 거고 저는 그 도구를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많지만 연습을 하면서 네 제가 여기 위에 영상 보시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연습한 영상도 있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은 또 무대 위에서 박수 받고 제가 원하는 연주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얘네가 막 방황하던 애들이 악기를 접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고 그리고 되게 행복해. 스트레스는 물론 받지만 연습은 스트레스 받지만은 연습은 힘들어도 레슨 받으면 재미고 콩쿨 나가서 상 타고 인정받으면 또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고 갔을 때 선생님 예고 선생님 덕분에 예고 갔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또 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요. 네 악기하는 삶은 음악하는 삶은 원래 예술가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버는 거랑 상관없이 예술가들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는 편이고 만약에 저에게 자식이 있다면 저희 아이에게 악기를 시키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저한테 입시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휘청휘청 아니면 어머님들이 휘청휘청 하실 때도 되게 강경하게 어머니 조금만 견디세요. 얘 조금만 더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겪으면서 제 마음에서 느낀 것들이기 때문에 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진짜 맞는 선택인지 불안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뭐 제가 정리를 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뒤로 갈수록 막 맥락이 산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태그 알람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